숨기면 노조를 활동을 방해하고 또 대항마로 삼으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사협의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노사위원 선출 과정부터 회사는 개입을 하고 있고 노사전략 문건에도 명시해 둔 것처럼 차차기 노사협의 위원까지 회사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 주도로 만들어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노사 전략에 명시된 부분처럼 그 노조의 세해가 확산될 경우 노사협의를 친사 노조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최근에 삼성 화재에서 그 노사협의를 노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지금 현상들이 반영하는 것은 이재용의 사과나 삼성중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희 삼성그룹사 대표단에서 삼성중법감시위원회에 노사협의의 불법 운영 관련 및 여러 가지 불법 제보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중법감시위원회에 제보를 한 이유는 어떤 걸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중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운영 모두가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보를 했던 것이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언론 플레이함으로써 이재용의 감형을 위해 설립했던 기구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삼성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었던 노사협의 해산을 촉구하면서 이 불법에 대해서 노동청, 경찰청이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제1노조 위원장 김학렬입니다. 노동과 경찰청은 노조 무력화의 도구로 사용된 삼성그룹의 노사협의 불법 지원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지만 삼성에서 노사협의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노사협의의 불법은 자행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종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지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삼성은 노사협의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측의 편향적인 입장이 강요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을 강행하면서 철저히 사측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어 왔다. 특히 삼성으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금찰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지원해 왔다. 삼성그룹 노동조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상임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각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도 금찰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무력하는 시도가 반복되어 있고 금찰법상 불법이 근로자위원 상임과 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 웰스토리도 근로자위원 선출 축제 전 사측의 근로자위원 비용 지원을 통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 조항이 발견되기까지 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도 실제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근로자위원회 상임위원 법인카드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자행되었다.
오늘 여기 모인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 노조 조직과 법률 지원단, 민주노총, 금성노조는 노동부와 경찰청이 삼성그룹의 노사협의에 대한 불법적 지원과 운영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그룹은 당장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노동조합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노동자 탄압과 무력화의 도구로 사용됐던 노사협의의 불법적인 운영을 당장 조금씩 지켜야 한다. 노동부와 경찰청은 삼성의 노사협의에 대한 불법 지원과 불법 운영을 철저히 조사하라. 삼성그룹은 노사협의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 삼성그룹은 무노조 불법 정책의 피해 당사자인 노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입니다.